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 새로운 미래를 위한 순종.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열셋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1절부터 14절.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지난 20, 3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복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지속적으로 거절합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정복되어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되고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세였던 것입니다. 본문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세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샤마, 즉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며, 단지 듣는 행위가 아닌 청종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이러한 원어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듣고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끝맺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결단된 행동이 동반됩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보응과 회복에 관한 희망의 약속으로 끝맺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을 내어 맡기는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70년 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약속된 희망을 주시기 위해 경고의 말씀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들으며 청종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